삼복더위 많이 들어보셨죠? 삼복은 여름철 가장 더울 때이기도 한데요. 복날에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예로부터 여름은 불에 속하고 가을은 쇠에 속했는데 여름의 불기운이 너무 강렬해 가을의 쇠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는 의미로 삼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올해는 내일 초복을 시작으로 27일이 중복, 그리고 다음 달 16일이 말복입니다. 복날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보양식 많이 찾으실 텐데 조상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스크림인 빙과를 나눠 먹었는데요. 신하들에게 장빙고를 열어 얼음을 타갈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먹었는데요. 여름철에 겉으로는 열이 나지만 몸속은 차가워져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삼계탕인데 닭고기의 따뜻한 성질이 차가워진 오장을 안정시키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선뜻 구하기 어려웠던 소고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개고기도 복날에 즐겨 찾았는데요.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원한 개울가를 찾아 수박, 참외 같은 제철 음식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기도 했고요. 오히려 이열치열로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복날에 금기시된 것도 있었는데요. 바로 목욕입니다. 복날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인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초복에 목욕을 해버렸다면 중복과 말복에도 반드시 목욕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여름 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